얘 사진을 보는데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야? 네. 근데 얘 사진을 뒤에 보는데 옆에 엄마가 웃고 있는데 나는 얘 뒤에 왜 전사자가 보여있지? 얘 여기가 어두워? 뒤에가 뭐가 없어 엄마? 딸을 보러 오신 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잘 있나 보려고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얘 엄마 보면 네. 살아있어요 지금? 왜냐면 난 사주팔자 몰라. 사진으로 보고 이게 얼굴로 보고 운세를 보고 이렇게 보거든? 관상으로? 네. 그래 내가 점이 나오거든. 근데 지금 딸은 여기서 엄마 옆에 웃고 있고 딸도 웃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딸 자리가 어두워. 없어야 된다는 사주야 이 아이는. 엄마 이거 사실, 살아있어? 아니 사실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딸이 너무 보고 싶고 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독자로 와서? 네. 딸이 지금 부처를 떠도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딸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혹시 시험하라고 들어왔어 나를? 그건 아니잖아. 아니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달려 들어왔어? 아니 너무 잘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엄마가 딸을 못 놓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나 어떻게 이승을 떠나? 왜냐면 얘는 엄마 내가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얘한테는 어두운 기운자가 있고 엄마가 무당의 팔자다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내라는 팔자야. 그래서 내가 남편도 먼저 보내고 나는 나 혼자서 그리워라 내 쟁가 싶은 마음이 이러고 가라 그러는 건데 나보고 지금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하면은 속 시원한 얘기 좀 들을 것 같고 잘했다는 얘기 좀 들을 것 같아서 왔거든요. 지금 나한테 잘했나고 물어보는 거야? 예. 우리가 산자를 정을 보지 죽은 자를 정을 보진 않아 엄마. 오늘 구독자 얌전하신 분한테 마지막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건 엄마 우리가 영혼 망자 영혼 천도해 주지 않고 나서는 진호기 해드리지 않고 나서는 엄마 이거 망자를 뭐 정상에서 벌러드릴 수가 없어. 근데 꿈에 자꾸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거 엄마 만약에 이 사람 살아있어서 얘 왜 뭐 직장 때문에 안 좋네 뭐 이렇게 했으면 완전 말 안 하고 있었겠네. 엄마 이렇게 전반 점집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옆에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랬다 그래서 나 갑자기 확 올라왔네 지금. 그리워라 오신 거는 알겠어. 근데 엄마 이게 산자처럼 이렇게 딸 때문에 왔어요 이러고 보이면 우리 딴에도 누가 산자를 가지고 나서 내가 정을 봐줘야 되는데 알아.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고 옆에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자꾸 옆에 있는 것 같고 자꾸 들어오는 것 같고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고 그래서 한번 와본 거예요. 맞아. 딸님하고 만나보고 싶고 어디가 있나 하늘나라는 잘 가 있나 얘가 정말 죽은 거 맞는 건가 엄마가 이거 지금 못 입고 저 못 놓고 있는 거네 지금. 어떻게 놓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놓을 수가 없지. 근데 이 정상에서 엄마 내가 이거를 죽은 자를 가지고 잘 갔나 안 갔나 여기서 영혼을 불러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있어봐. 김 사장님. 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지금 되게 놀랐는데 병원 좀 했는데 진짜 가보라 했거든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치료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그 사람은 술을 먹으면 거의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 평소에 100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 때 병간호도 다 해주고 진짜 씻겨주고 다 먹여주고 한 사람이라서 또 계속 또 찾아오면 저도 울면서 그러니까 못 헤어지고 했는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만나고 싶지 않고 지금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해도 미친듯이 문을 두드려요. 막 그러니까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심했던 건 경찰이 신고해서 오면 또 너무 착한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데려가서 기급 조치를 시켜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또 쫓아와서 계속 연락 와서 삐켜달라고 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계속 이러면서 막 이 약간 막 정신병 걸릴 것처럼 방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고 막 애들한테 무서우니까 전화를 하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5층 집에 살고 있을 때인데 작년이에요. 창문 거기 넘어올 데가 없어요. 문을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안 열어줘도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도 안 해줘요. 근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나서 갔는데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얼어서 베란다 창문을 어떻게 거기를 타고 옥상으로 넘어올 생각을 하는지 지금 근데 막 웃는 거예요. 소름끼치게. 그건 언니야?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쩌다 정을 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저기야? 예예 예. 사는 동네가 저기거든요. 근데 그냥 검색해서 근처로 가서 점을 봤는데요.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셋 다 단명한다고. 저분은 사고수가 들었어요. 저분은. 아 언제요?
그래서 저분이 네. 밤에 운전을 하든 술을 먹든 약주를 먹든 뭔가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까도 엄마는 동지딸을 피해야 된다고. 아. 아, 죄송해, 말 끊어서. 근데. 그 셋 다 단명한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 구독자 신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아이 사진 있어요? 네. 신점이의 역학 보시는 분이에요. 어, 사주로 봤어요. 그냥 이목구비만 네, 나오면 되죠. 여기다 본인 음력생일이나 딸 음력생 이게 덮어서 주세요. 어, 본인 음력생일이나 네. 딸 이름이랑 음력생일 적어주세요.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아 그거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내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니까는 죽는 것까지 말을 쓰지는 않게 사고수는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아마 동지 딸 때 수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수가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때 아이도 많이 안 돌아다녀야 돼. 뭐 미끄럼이라든가 어디 얼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가로등이 들어오기는 된데 어떤 길가가 보여. 네. 거기 속에서 그쪽으로 쪽으로 엄마 집이든 뭐 가게든 그런 네. 쪽으로 좀 보이는 데가 있어. 네. 거기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든가 네. 아니면 비가 왔다든가 그럴 때는 좀 안전하게 네. 그렇게 뭐 걸어다니지 말고 또 차 조금만 있고 그때 동지딸만 좀 피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단명이 사주? 다 죽는데 셋 다? 얘는 지금 16세잖아요. 17세부터 앞이 캄캄하대요. 그리고 저는 49세부터 앞이 안 보이고 아까 그분은 54세부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주점이야? 예, 네, 사주 넣었어요. 그때. 다음에 나도 무당이면 같은 무당을 얘기해 욕을 하고 싶지 않아. 네. 왜냐면 나한테 와서도 마찬가지야. 사대가 안 맞고 내가 나도 보기 싶거나 예를 들어서 많으면 네. 안 맞아서 가는 수도 있고 그잖아. 네. 근데 네. 아이를 가지고 나서 네. 단명이니 예명이니 아니 그지 너무 우아지게 저만 점을 불러 할게만 단명이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단명이니까 아이한테 신도 왔대?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 굿하자. 돈 갖고 가고 카드 할부도 된다. 셋 다 살고 싶으면 굿해야 된다. 아이 명딸이나 걸어놔. 어? 네네. 아이 명딸이나 걸어놓고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여기서 사업체에서 구슬 할 거야? 아니면 병이 들었어. 병에 구슬 할 거야? 상문이들을 위해서 상문을 걷어놓을 거야. 그치? 네. 언니가 엄마가 가서 산소탈을 걷었어. 그것도 없어. 네네. 없다고. 네. 그냥 내 기륜가국에 있어서 내가 홀연 이렇게 살아를 갈아야 되는 거고 부모가 있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효도를 하고 살아를 갈 수밖에 없고 네. 내가 마음적으로만 내가 도움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잘 살아 두 다리 뻗고. 어? 네. 정말 내가 여기서 요즘 점을 보다 보면 네네. 아이를 갖고 잡아서 가는 사람 진짜 그런 경우는 있어. 근데 아, 중이 안간이 갖고 가는 나서는 무당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엄마. 아 네네. 이게 청기누설이야.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 청기누설이에요. 네.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너무 잠도 여기, 안 왔어. 여기 왔다 온 이유가 이거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제일 크죠. 잠 자. 안 죽어. 네. 죽으면 네, 엄마야 네. 누군가 해줄게. 너 마음 잘 잡아라. 응? 네. 되게 잘 잡아 보이기는 한데 언니 잘못하면 너 헷갈리게 가다 가는 이런 게 있다. 마음을 되게 잘 잡고 살아는 거야. 떨지 말고. 응? 뭐 때문에 아, 갑자기 나오는 거야. 너한테 왜 청춘기가 붙어다녀? 청춘기? 응. 그게 뭐예요? 누가 죽은 자가 왜 붙어다녀 남자가? 소름. 응? 노란색을 뽑은 건 간자를 얘기하는 거고 조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녹색을 뽑은 거 근데 조상으로 보기에는 좀 뭐한데? 너 지금 손 떨려. 너의 눈이 되게 영롱해 언니야. 근데 지금 뭐에 막이 쓰여 있어. 어?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울어. 제가요? 아니 그 사람이요? 응.
누가 죽었어? 어? 네. 집안에서 죽은, 안 돼. 집안에서 죽은 거야? 아니면 근데 이게, 막 4년 4 5년 되진 않았어. 이 귀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귀가 없으니까 더 죽은 지 누군가가 오래되지 않은 자들의 이 느낌을 받을 땐 이런 느낌이 오거든, 나는. 네. 막 내가 열이 올라오면 또 좀 떨려. 근데 너도 지금 당황하고 멍하고 앵, 그러니까 뭐지, 뭐다 지났다가 저림 있지. 요런 게 너한테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근데 너를 바라보면서도 울어. 누구야? 죽은 사람이? 전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자살했어? 언제? 네, 작년 8월 27일. 1년 지났네. 네. 어떻게 버텼어? 그래서 너도 이렇게 좀 마음 잘 잡고 헷갈닥헷갈닥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도 전 남자친구라고 얘기한다 그러지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언니야, 너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있어요. 너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언니가 모진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네가 못 잡아준 것도 미안한 것도 있고, 좋은 소리 못 해준 것도 미안한 것도 있고, 너 악당이 쓴 것도 좀 아우씨 그러면. 근데 괜찮대. 그거는 괜찮대. 너가 여태 오면서 마음에서, 아우 좀 역할 잡고 싶더라. 마음이 오면서 언니야, 언니 스스로가 그게 미안했대. 근데 막 그립고 보고 싶은 중간, 그러니까 처음에는만 그랬는데 미안함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무당한테라도 어떤 너기라도 혼이라도 실리거나 네가 꿈에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고 너도 보낼 주권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중에 하나야. 언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해가는 하지는 않는데 너한테 잘 쉽게 떨어져 다닐 것 같진 않다. 네 마음속에도 미안하다 그러고 보낸다고 해더라도 망자들은 그렇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너고, 상당히 극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주지 못했고, 누군가가 자기가 외톨이였고, 어? 그리고 되게 심중적으로, 심적으로, 우빠가, 그지, 막, 욱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영혼의 망자님이 아니라 되게 소심해. 그리고 되게 많이 심히 속으로 생각하던 망자였대. 그래서 스스로가 차라리 털고 말을 하고 지랄을 하고 싸우고 이랬으면 모를까. 속을 모르고 속을 감추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가 사람 원해 나만 없어지면 되지라는 이게 있어. 외로움에. 고독에. 네. 너 그때 뭐 했니? 어? 아니 미안해. 근데 언니가 잡아줄 수도 있었는데 못 잡아주고 함께한 시간이 언니야 그 당시에 왠지 모르게 너가 답답하고 넌 또 너 나름대로 해. 그게 좀 있었네. 몇 살이었어 그 남자? 저보다 한 살 어렸어. 32살. 근데 그때는 31살이야. 그치? 많이 울어. 근데 여름에 죽었는데 왜 죽지?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래? 여름에 죽었다는데 또 춥대. 그리고 많이 울어. 그러니까 오돌오돌 떨어. 어? 겨울에 죽어서 오돌오돌 떠는 게 아니라 뭔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춥대. 어? 너 이거는 언니야. 내가 방송을 끄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근데 너는 네 스스로도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미쳐서 네가 아직 끼해. 너도 너 마음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왔지만 그래도 흥해. 겨우 나이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네가 잠을 자고 뭐를 하고 막 한다 그래도 너도 아직 끼 발산은 다 못했고,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 스스로도 누구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를 사귀기까지 너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들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정말로. 응? 근데 너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미안한 게 있어서. 좋은 데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정말. 그리고 직장생활 잘해. 뭘 해야 돼. 언니도. 응? 벌면 쓰고. 알뜰살뜰 벌 것 같은데 벌면 쓰고. 응? 그렇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언니한테 제일 문제는, 내가 막 정말, 우리가 애기다 그러지? 망자의 느낌이 너무 와서 죽고 막 열나고 지금 막 이래. 어? 그래, 나도 이제. 아들이 엄마 결혼했어요? 했어요. 응. 왜냐면 아들에 있어서, 이러고 우리 들여다보니 아들 바라봤을 때 집안에 결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와. 내가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응. 내가 가서 살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래. 근데 이 결혼이, 나는 나물대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며느리가 좀 밖으로 돌기를 시작을 할 거래. 밖으로 돌다 보니, 내 아들도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앉아, 언니와. 지금 며느리 자자에 자리가 떴어. 이것도 중간에, 봐봐, 모르겠다. 새끼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다. 새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있대. 그거는 새끼 손주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 예. 근데 자꾸 그 며느리한테 누군가가 닿는 인연줄이 있어. 바람이 났어? 그렇게 수시로 그냥 나가고 하더라고. 나는 문제를 챘는데. 챘는데
아들한테 입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게 엄마가 살짝 더보기도 하고 뒷조사도 하셨어? 예. 나는 알고 있는데 아들한테 말은 못하겠고 지금 아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서 괜히 내가 알아보기에 가정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괜히 내 아들이 이혼이나 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내가 부모, 어미로서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아들의 행복을 뺏지는 않는 건가 엄마가 걱정 의심에 잠 못 이른다고 하셔 근데 여기에는 아들 자자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야 돼 그리고 인연이 이 인연이 아니라 다른 인연줄이 들어와서 3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든 아니면 3년 후에 결혼을 했었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급작스럽게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다 보니 며느리 자에서 잊지 못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밖으로 떠도는 그런 부부의 합이 안 돼 근데 손주가 자꾸 내가 찝히는 건 엄마 여보지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으셔? 네 내가 결혼 아들이 이 새끼가 새끼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낙자 관계가 많은 것 같더라고 며느리 자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 버릇을 뭐 계속냐고 맨날 들락날락 노는 날도 애가 아버지한테 맡기고 혼자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한번 서울서 해봤지 그때 옛날에 만나던 남자를 만나더라고 내가 사랑을 하나 시켜서 붙였더니 아우 그래서 저거 돌아올 것 같은 기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DNA 검사를 했어요. 하셨어. 잘하셨어. 엄마. 왜냐면 손주자에서도 며느리자잖아. 네. 아들한테는 그렇죠. 자식이 지금 안 보이거든. 네. 이거 결혼할 때 사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주 봤더니 안 맞다고 그랬어요. 혼자 아들이 죽는다고 그래서 억지를 시켰지.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 행세가 안 좋아서 내가 그냥 사람 하나 딸려 보냈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도 의심이 돼서 내가 DNA 검사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죠. 아니더라고. 근데 이걸 나만 알고 있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어떡할 거냐고 가정 같다고 난 또 그건 싫고 이건 또 안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남의 새끼를 갖다 키웠으니까 아 그러게 그걸 알고 나니까 동맹이 뚝 떨어져요 며느리가 집안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도는 것도 밖으로 돌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자식도 내버리고 도망갈 여자다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 엄마가 내가 굳은 마음을 먹고 나서 막말로 이게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여탐이어서 부부에도 합의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가기에는 아들한테 선택이겠지만 엄마한테 끙끙거리고 언젠가는 아들이 알게 될 거야 네. 응? 그러다 보니 여자도 궁유한테 홀렸다라고 봐야 돼 아들이 네. 응? 자기도 모르는 새에 홀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야 응?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간 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엄마 이거는 아들이랑 진중한 얘기해서 아들한테 선택권을 줘 남새끼를 키우든 그걸 믿든 아들이 겸사를 하든 그리고 뭐 아들이 이혼을 하든 그걸 바라보고 엄마가 얘기는 해줘야 돼 근데 엄마 혼자 끙끙 앓다가 엄마가 병에 걸려 죽어 잠도 못 자고 자꾸 엄마가 불면증 걸리고 또 손에도 땀도 나고 자꾸 불안증이 와버리게 되면 엄마가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아들이 엄마도 그걸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응? 정말 혼자서 눈물 훔치고 그럴 날이 있다라고 해 아,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하기도 안 힘든 결혼인데 자살을 동작했는데 새끼까지 남의 새끼들 이거 저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더 불쌍해요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 울지 마시고 웬만하면서 나도 끌고 살아라. 뭐 내 새끼 아니든 그래도 엄마의 아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라고 하고는 싶지만 여기 아예 며느리자는 솔직히 들어올 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뛰쳐나가게 되어있다 그래. 그게 향후 1, 2년 안쪽을 뛰쳐나간다는 얘기나 조만간 응? 또 더 미쳤다. 원래 둘이 속궁합도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 같이 잠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 모르죠. 근데 속궁합도 안 맞아. 어떻게 보내서는 아들도 없나 모르겠지만 은산한데 좋아하지 않아? 은산한데 어두운 곳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두운데 막 불이 막 불 꺼져있는 뭐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이렇게 막 있으면 장난이라고 보기에도 뭐해? 그게 이렇게 아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나? 이게 막 나는 그냥 손잡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예쁘고 행복한데 행복한데 이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들 많은 데서의 이 성적인 게 아니 까리한데 이거? 어? 그거 그게 사실 여기 애로사항이 뭐야? 결혼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왜 걸려? 말이 부끄러운데 그게 좀 어두운 거 좋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3년 동안 사귀면서 진도가 좀 처음부터 좀 빨리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는 나이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한 1년째 누가 빨리 나갔다는 밤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냥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게 나갔으니 1년째 지나고 나서부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래
그게 좀 사람을 나누면은 이렇게 다 가려진 그런 데서 나누는 거를 거의 다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가끔 요 관음증이 아니야. 네, 사람들 없는 몰래에서 이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난기를 좋아하는 것 수도 있고. 네.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걸 스릴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응? 그러니까 이게 좀 저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좀 스릴을 즐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어디 무슨 둘만의 공간이 아니라 뭐 아름다운 뭐 모텔, 펜션 뭐 이런 거의 공간이 아니라.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많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도 영화를 보러 가도 옆에 이제 앉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이제 성적인 스킨십이 조금 과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오빠만이 가진 이 언니만의 끼가 발휘가 될 때가 있어. 네. 그러다 보면 오빠가 얼굴이 낯빛이 되게 뜨거워지면서 밝아지면서 나는 옆에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데 혼자 의식하는 거야. 근데 이 언니는 연기자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거든. 네. 이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끼가 있어서 그래. 그것이 애로사항이라서. 네. 응. 이게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지금이 내 수위가 깊어? 깊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사실 그게 뭐 끝까지 간다면은 가는 거잖아요 사실. 네, 설마 막 그러면 영화 보러 갔는데 어디 막 비상구 막 이런 데 가서 막 스킨십하고 막 이러는 거야? 비상구는 아니고 화장실 같은데. 네. 비상구나 화장실인가? 비상구 언젠가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남들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게 좋은 거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그런 타입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 고상한 여성인 같아, 여성분 같아. 근데 이분만의 끼가 있어서 내가 그냥 사귄다 그러면은 고민을 얘기를 해줄게. 사귄다 그러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괜찮은데 만약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본인도 여기 구독자시니까 유튜브를 보고 하면 나는 신경 되게 많이 쓸 것 같아. 내가 보는 점의 관점은 우리 이씨 언니랑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오빠가 잠깐 일을 한다든 직장을 나갔던 그러면 이 분이야말로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든 아니면 본인 친구들이랑 동창들이랑 만났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뭐 형님들이나 직장 동료들의 어떤 모임 자리를 가졌을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랑도 그런 은밀함을 즐길 수 은밀함이라고 하자. 은밀함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여성이야.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은 연애하니까는 괜찮은데 이분만이 성적인 그게 병이 있어. 이걸 우리들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고 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해. 근데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은밀함이 있어. 은밀함 유혹이야. 그러면 내가 동창회를 나가서도 한시도 여자친구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 내가 손을 잡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오빠가 걱정하는 게 이렇게 그 옆에 하다보니 동창회도 있으면 이 손은 나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손은 내 동창의 손을 잡고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이거 유튜브 아니고 저거였으면은 미안한데 진짜 내가 욕했다. 응? 그냥 정신 차려. 이게 남의 가정 한 가정 찢어놓고 나서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 가정 못 가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지고 나서 언니가 내가 처녀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다. 근데 그쪽이 먼저 이혼하면 내가 이혼을 해가. 그러면 이 남편은 그쪽 이혼 안 하면은 너한테 막 버림도 받을 수 있고 모두 한 지압이야? 응? 근데 이걸 본인은 바람이라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랑이라고 보는 거야? 네. 대단하다. 이혼꽃은 없어. 나는 없다라고 보여. 네. 나는 없다라고 보이고 미안한데 이걸 점이라고 갖고 왔어. 어? 야 아무리 돈이 많아서 무당한테 무당이 그렇게 구슬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응? 유튜브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응? 아무 돈이나 갖다 준다고 해갖고 구슬하는 그 사람 그거 웃기도 문제지만 응? 돈 주면 다 붙여주는 거 아니야. 네 마음 더 싸가지 없는 거야. 응? 아무리 우리가 구슬하고 정을 보고 살지만 얘야 응? 군모대 환장한 무당도 아니고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언니야. 당분은 다 해줬는데 왜 야, 구탈나가 정보로 왔냐고. 아니면 점도 봐주시고 이혼 언제쯤 이혼이 된다라고 내 입에서 나오면은 그럼 구태주사 해갖고 구탈라고? 네. 삼촌 있어? 1억 있어? 그렇게 되나요? 응. 내가 구태주려면 너 3천원짜리 3번 해. 1억 갖고 와. 그럼 이혼 시켜줄게. 응? 되게 다른 곳이랑 되게 다르네요. 틀려 나. 야 미친년도 아니고 이게 씨.
그냥 정보러 다니지 마. 그리고 구태달라고 해서 어? 다니지도 말고 네 남편 지키며 잘 살아. 거기 이혼 못해. 네가 아무리 백날기도 해도 이혼 못해. 야, 이혼을 여, 와이프가 안 놔준다고 해도 남편이 못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에 가고 네가 바람 피는 건 사랑이고 그 네 남편 안 불쌍하니? 병신이니? 그럼 너부터 이혼해. 이 사람도 너, 여, 이 너 같은 여자 말고 딴 여자 와이프 만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응? 야, 얼굴만 반반해서 그러고 다니면은 네가 홀린 거야. 정신 차려. 내가 미안한데 이거는 정을 못 봐주겠다. 내가 막 아, 이혼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이러 갖고 와 그럼. 똑같은 미친년 되고 싶지 않다. 응? 그리고 이런 걸 무료 점사 보러 다니지 마라 씨.